그쪽에 해보면 아시겠지만 앞사람이 지나갔다고 해도 지나가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눈에 안 띄거든요. 안 보이고. 그래서 열심히 발품을 하면서 돌아다니십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헤루지 모양의 일자 튀어나온 그 부분을 찾으십니다. 여기 지나간 길 흔적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지나간 길 흔적 보이시죠? 거기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도 이걸 못 봐요. 피죽에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을 잡으세요. 찾으세요. 거 아시죠? 샤크처럼 나와 있습니다. 와, 여기 뭐가 부어 있네요. 진짜일까요? 꽝일까요? 껍질은 피죽입니다. 와, 잡았다. 피죽이 발견. 이야, 드디어 왔습니다. 아야, 기저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박혀 있어요, 얘네들이. 옆으로 보고 좌우로 한번 보세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자, 옆으로 살짝 긁어가지고 흔들어요. 또 흔들고 안 되면 호미로 더 파야 돼요. 아, 됐다. 이야. 이야. 이게 기저귀 잡는 겁니다. 나왔다, 엄마. 엄청 무겁다. 어우, 돌이야, 돌. 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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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고, 뽑고. 으아! 내 손바닥 두 개야. 으아! 잡았어요. 키조개가 나온 부분 있죠? 좀 그 부위를 잘 보세요. 이 키조개들은 좀 가까이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얘네가 한번 박혀있으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안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마이너스 물 때니까 물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마이너스 물 때나 물 때 가장자리를 그래서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슬슬. 그거를 잘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나오면 그 주변을 조금 더 주의 있게 한번 보세요. 물웅덩이 살짝 있죠? 이런 곳에 이제 얘네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걸 제가 지금 여기서 많이 봤습니다. 잡았습니다. 얘네도 물을 먹고 마지막까지 쉬어야 하니까 이런 언덕보다는 저 살짝 물이 고인? 이런 데 이렇게 박혀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런 걸 좀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키조개를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바로 하나 둘 셋 한번 다 찍어요. 하나 둘 셋, 저기 저기 있어요. 보이죠? 지금 해변에서 이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물이 저기서 이 정도 빠졌고 끝까지 안 있어도 이렇게 보이긴 보이네요. 이것도 또한 저기 라인 지나갔죠? 이쪽 라인 지나갔죠? 요 이제 안 보이는 사이 틈에 이제 제가 본 겁니다. 자, 아 이거 쉬고 있는데 옆에서 물 뿜어버렸어요. 아 왜 물 뿜어? 아 나기도 힘들고만. 지금 저 칼이나 가는 거에 수저를 가져와가지고 저기서 이제 잡은 다음에 이쪽에 껍질 까래요. 그래서 알맹이만 가지고 오라는 방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무게가 이제 덜 나간다고. 그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